시각 청각장애인용 TV 특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통 편의 기능을 살펴본 후 시각장애인 편의 기능과 청각장애인 편의 기능을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에서 예시로 보여드리는 TV는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보급하는 2022년도 삼성 장애인용 TV입니다. TV 제조사나 모델에 따라 구체적인 기능이나 설정 방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공통 편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기능은 내장된 이용설명 동영상입니다. 제조사에서 제작해 탑재해둔 이용설명 동영상을 통해 더 다양한 기능들에 대한 설명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모컨 제일 하단 오른쪽 사용안내 버튼을 누르면 접근성 사용안내 메뉴에 진입하게 되고 공통기능, 청각기본기능, 시각기본기능 3개의 영상을 필요에 따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리모컨의 상하, 좌우 화살표 버튼과 그 사이에 위치한 확인 버튼을 통해 이동 및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전용 리모컨 제공입니다. 장애인용 TV에는 기능 설정 온오프 단축키, 점자 표시 등의 기능이 포함된 통합 리모컨이 제공됩니다. 리모컨 배터리 교체 시기 알림도 제공됩니다. TV 화면에 배터리 부족이 표시돼 교체 시기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모컨의 자세한 기능들은 앞서 설명해드린 이용 설명 동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블루투스 기기와도 연결 가능합니다. 무선 키보드, 무선 리모컨 등 블루투스 기기와 연결을 통해 편리하게 TV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결 방법은 리모컨의 메뉴 버튼을 누른 후 화살표를 통해 차례대로 외부 기기 관리, 입력 장치 관리자, 블루투스 기기 목록 설정에 진입한 뒤 검색되는 블루투스 기기를 선택해 원하는 기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소리 다중 출력 기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리 다중 출력이란 TV 스피커와 연결된 블루투스 스피커의 음량을 별도로 출력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각각 편한 음량으로 청취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설정 방법은 먼저 블루투스 스피커를 TV와 페어링한 후에 가능합니다. 리모컨의 메뉴 버튼을 누른 후 화살표를 통해 차례대로 음향, 소리 출력 메뉴에 진입한 뒤 블루투스 스피커 목록에서 연결할 기기를 검색해 연결을 완료합니다. 이렇게 블루투스 스피커와 연결한 후 다시 리모컨 중앙 육각형 모양의 전용 메뉴 버튼을 3초가량 눌러 접근성 설정에 진입한 뒤 소리 다중 출력 기능을 켜서 연결된 블루투스 스피커와 TV 소리를 동시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정 음량이 너무 높은 경우 경고 문구를 통해 적정 음량을 권장하고 있으며 음성 안내가 켜진 상황에서는 음성으로도 설정 음량 경고 문구를 안내합니다. 이번에는 시각장애인 편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 편의 기능들은 접근성 메뉴에서 설정 가능한데요. 음량, 외부 입력 등 TV 설정 메뉴, TV 편성표, 채널, 전원 등의 음성 안내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설정 방법은 리모컨 중앙 육각형 모양의 전용 메뉴 버튼을 3초가량 눌러 접근성 설정에 진입한 뒤 음성 안내 설정에서 켜고 끌 수 있습니다. 또한 음성 안내의 음성 성별, 음량 속도, 음성 높이, TV 배경 음량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남겨진 미래 남극 2회 643 SBS 스페셜 오후 10시 28분부터 오후 11시 24분까지 음량 28, 음량 27, 음량 26 저시력 장애인용 고대비 화면 및 포커스 확대 기능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대비 화면은 설정 메뉴의 배경 및 글자 색상을 고대비로 나타내고 하얀 테두리를 출력해주는 기능이며 포커스 확대는 설정 등의 화면을 확대해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설정 방법은
리모컨 하단의 고대비 화면, 포커스 확대 버튼을 통해 켜고 끌 수 있습니다. 또한 음성 안내 여부와 음성 성별 선택 설정도 리모컨의 버튼을 통해 손쉽게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음성 안내가 켜져 있는 경우 채널 변경 시 장애인 방송 유형을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방송 편성표를 통해서만 안내되던 장애인 방송 유형을 음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해설 방송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해설 방송은 화면의 상황을 음성으로 해설해주는 방송인데요. 설정 방법은 리모컨 중앙 육각형 모양의 전용 메뉴 버튼을 3초가량 눌러 접근성 설정에 진입한 뒤 화면 해설 방송 설정에서 켜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리모컨의 화면 해설 버튼을 눌러 화면 해설 방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해설 방송은 시청하는 방송이 화면 해설을 제공할 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은선이를 안아 승합차 조수석에 태운다. 산막내 주민 장을진 신명화 씨의 대화입니다. 다음은 청각장애인 편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각장애인 편의 기능들도 접근성 메뉴에서 설정 가능한데요. 먼저 살펴볼 기능은 폐쇄 자막 기능입니다. 리모컨 중앙 육각형 모양의 전용 메뉴 버튼을 3초가량 눌러 접근성 설정에 진입한 뒤 자막 설정에서 켜고 끌 수 있습니다. 또한 자막 위치, 자막 크기, 자막 색상, 자막 분리 등의 추가 자막 기능들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막 위치는 리모컨의 자막 위치 버튼을 누른 후 화살표를 이용해 상하 좌우로 움직여 원하는 위치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막 크기는 매우 작게, 작게, 보통, 크게, 매우 크게, 방송 기본, 총 6단계로 조정 가능합니다. 리모컨의 자막 크기 버튼을 눌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막 색상 및 배경색, 투명도도 변경 가능합니다. 글자색과 배경색을 흰색, 초록색, 파랑색, 검은색, 노란색, 보라색, 하늘색, 빨간색 8가지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막 색상은 리모컨의 자막 색상 버튼을 눌러 조정할 수 있으며 배경 및 투명도는 자막 설정의 자막 표기 설정에서 각각 조정할 수 있습니다. 폐쇄 자막과 방송 영상을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막과 영상을 분리 시에는 자막 출력 위치를 상단, 하단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방송 화면 비율을 유지하거나 좌우로 채울 수 있습니다. 설정 방법은 리모컨 중앙 육각형 모양의 전용 메뉴 버튼을 3초가량 눌러 접근성 설정에 진입한 뒤 자막 설정 중 자막 분리 메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리모컨에서 자막 분리 버튼을 눌러 설정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내드릴 기능은 수어 방송 크기 조정입니다. 수어 방송의 크기를 10%씩 조정해 최대 200%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수어 방송 기능은 방송이 수어 방송을 제공할 때 설정 가능합니다. 설정 방법은 리모컨 중앙 육각형 모양의 전용 메뉴 버튼을 3초가량 눌러 접근성 설정에 진입한 뒤 수어 확대 설정에서 켜고 끌 수 있습니다. 또는 리모컨의 수어 확대 버튼을 누른 후 좌우에 위치한 마이너스, 플러스 버튼을 통해 수어 방송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공통 편의 기능과 시각장애인 편의 기능, 청각장애인 편의 기능을 각각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편의 기능은 내장 이용 설명 동영상, 통합 리모컨 제공, 리모컨 배터리 교체 시기 안내, 블루투스 기기 연결, 소리 다중 출력, 높은 음량 설정 안내 경고 문구 기능입니다. 시각장애인 편의 기능은 음성 안내, 화면 해설 방송 기능이 있으며 저시력 장애인용 고대비 설정, 포커스 확대 기능이 있습니다.
음성 안내는 TV 설정, 편성표, 채널, 음량, 장애인 방송 유형 등을 음성으로 안내해주며 음성 성별, 음량, 속도, 음성 높이, TV 배경 음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해설 방송은 방송이 화면 해설을 제공할 때 화면의 상황을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시력장애인용 고대비 설정, 포커스 확대는 설정 등의 메뉴창에 하얀 테두리를 표기하거나 화면을 크게 확대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편의 기능은 폐쇄자막 수어방송 기능이 있으며 폐쇄자막 기능에서는 자막 위치, 자막 크기, 자막 글자색 및 배경색, 투명도 등을 변경하거나 방송 영상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수어방송 기능에서는 수어방송 크기를 최대 200%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각청각장애인용 TV 특화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제공되는 TV 특화 기능을 통해 조금 더 편리하게 콘텐츠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